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블릭의 제록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늘 구입한 신제품 HG 아이언블레이드 오펀스 건담 단탈리온의 박스를 열어볼까 하는데, 일단은 굉장히 좀 뭐랄까 어둑어둑하면서도 화려한 박스아트를 자랑을 하죠. 단탈리온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지금 못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이 정도 뭐 네, 컨셉 잡고 잘 나갔다 싶기도 하고요. 내용 물어보도록 하죠. 자, 네일 런너입니다. 일단은 건담 프레임 4번 런너를 사용하고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건담 프레임 내 기본 형태들과 프레임들 다 전체적인 기존의 HG에 들어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중에 정크로 남는 게 이제 아마 팔뚝이 정크로 남을 거예요. 그리고 B 런너입니다. 완전 신규 조형이고요. 예, 파란색과 주황색, 그리고 회색, 하얀색 총 4색의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, 런너의 부품들이 사출된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안쪽까지 약간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상당히 보기 좋은데, 이쪽이 다리 외장이죠. 그거랑 머리도 좀 보이고요. 안테나라든가 가슴 부분 같고, 발일까요 저거는?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되게 몰드가 잘 파여져 있네요. 기존의 건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단순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, 많이 이것저것 화려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시런너입니다. 아, 여기는 무장인 것 같군요. 프레임 일부랑 같이. 기존엔 재현되지 않았더니 허리 쪽 프레임 부분이 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D1번 런너입니다. D1 런너. 이쪽은 이제 단탈리온의 백팩과 확장 파츠들 같은 느낌인 것 같군요. 일부 프레임과 스탠드도 들어가 있고요. 일부 파츠의 볼륨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보기 좋습니다. 이번엔 D2 런너입니다. 아까 거기서 이제 일부 이제 큰 부분들 옆이 빠져나가고 남은 부분들이죠. 그래서 이쪽도 바리에이션으로 쓰고요. 이 런너입니다. 이제 나머지 빨간색 부분들. 예, 단탈리온의 이제 백팩의 빨간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뒤쪽이 좀 숭숭 뚫려있는 파츠들이 몇 개 보이는데, 뭐 괜찮겠죠? 가려지겠죠 뭐. 폴리캐빈 PC002번입니다. 이건 뭐 기존에 항상 보던 거라. 이번엔 실입니다. 아, 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붙일 때 좀 주의를 요할 것 같아요. 자, 매뉴얼입니다. 아, 단탈리온의 이 설정화와 파일럿의 설정화,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기본 액션이나 무장에 대한 설명들 해주고 있고요. 총 1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. 컬러 조립 쪽이 이제 3페이지나 돼요. 생각보다 이제 볼륨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초회 한정판을 구매하면 이렇게 건담 트라이에이지라는 카드 게임이 있는데, 그 카드 게임에 들어가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줍니다. 이쪽에 아 뭐 코드나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쪽에 이런 빳빳한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. 자, 오늘은 신제품으로 발매한 HG 아이언블레이드 오펀스 건담 단탈리온의 박스를 열어봤는데, 내용물은 심플한 듯 하지만 볼륨감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전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, 재룡이었어요. 빠빠씽.